무거운 마음으로 찾아간 또 한 명의 가수 닥터.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앉으세요. 네. 예. 아, 예. 네. 아, 예. 아니, 이렇게 멀리서 올라오시느라고. 네. 네. 무안했습니다.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아니, 그 아,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 올라오신 것 올린 것도 봤어요. 네. 그 무한 낚시편. 아, 예. 네. 제가 침이 네. 껄깍껄깍 나오고. 아, 그러셨습니다. 네. 초장을 그냥 샥 해갖고. 흥미있게 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쉽게 생각하시면, 아, 내 인생의 씨앗과 같은, 씨앗과도 같은 유전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뭐, 가수를 하고 싶다. 네. 노래를 부르고 싶다. 네. 물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도 이 사람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은 많은데, 소망은 많은데, 달란트가 없어요. 아, 예. 네. 그러면 그냥 그분은 그냥 노래방 가시거나 어? 아니면 그냥 들으시는 거 하거나 네네. 이 정도로 내가 대리만족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아, 예. 가수가 꾸민 주한 씨의 타고난 운명은 어떨까요? 보통 명리에서는 내가 태어난 나를 가장 대표하고 표상하는 거를 요 태어난 날 생일 생일에 대한 요거를 일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서 나는 이제 경금으로 태어났다. 기왕 시작했으니 유명 가수가 되고 정상의 자리에 한번 서보고 싶은 주한 씨. 의지가 강하고 의의가 있고 이건 이제 겨울의 금이고 금생수를 하고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총명합니다. 총명하고 재주가 많고 재능이 많고 임기응변 순발력이 강하고 말을 잘하고 자기 표현을 잘하고 오지랖이 넓고 첫 번째 재능이 있다. 있는데 어휴 다행입니다. 자신이라는 거는 이게 태양빛을 쭉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이 그 바위의 웅장함이 네, 멋진 것이 드러나는 형국인 거지. 선생님 그런 거 좀 거예요. 주한 씨 입가에 미소가 피어납니다. 이걸 태양종성이라 해서 이 종이 쇠가 이런 화한테 이렇게 퉁하고 소리를 받으면 이 울림통이 소리가 이렇게 쭉 나가는 거지. 가수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 네. 어두운 계절에 어두운 날에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 재능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훌륭하시다. 훌륭하시다. 이 선생님 두 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호랑이 같고 토끼 같고 자 이건 무슨 얘기가 같냐면 요 태양빛은 지금 요 호랑이하고 가깝죠. 그쵸? 그러니까 호랑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인생 초년에 만나는 배우자도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로는. 근데 요 배우자가 태양빛을 가지고 있고 이 태양빛으로 나를 비춰주기 때문에 여기에 혜택이 여기에 작용력이나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인데 선생님 내면적으로 느끼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요 자리가 여기가 항상 내면에 나중에 내가 있기 때문에 아니 호랑이하고 토끼하고 보면 누가 더 이뻐 보여. 내가 자꾸 네. 토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아... 근데 그래도 이 배우자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어떤 그 성공이라든지 선생님이 더 명예가 드러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조심을 하시고 엄마같이 챙겨주고 토끼같이 곰살곰살 맞게 해주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를 만나면 좀 상처만 남아. 조심을 하시면 돼. 아, 예. 네. 꿈꾸던 길을 걷고 있고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만족하고 있지만 하고, 덜어는 내가 잘한 선택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쥐가 딱 나오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길로 갈까? 여길로 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끈기라든지 지속력이라든지 뚝심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주변이 남에서 무슨 얘기 쏙 하면 거기에 홀라당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조급하고 급하고 이러는 마음을 내년 정도까지는 좀 참아야 돼요.
내년까지를 잘 참고 견디고 선생님이 준비 자주 잘 하시고 네네. 이러면 바로 어떤 그 임계점 네. 얼마 남지 않게 선생님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네. 아, 정확하게 이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꼭 기억을 하세요. 내가 항상 흔들릴 때 어떤 그 기로에 섰을 때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하시면 판단의 어떤 지침도 되실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발성 훈련하면서 사색이 되었던 주한 씨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아니 얼굴빛이 틀리십니다. 아 예, 저는 기분이 몹시 좋습니다. 네, 뭐 재능이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하는데 네, 더 열심히 해야죠. 네. 아 선생님 말씀 듣고 너무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그렇죠? 뭐 100% 다 갖추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보완을 하고 또 내가 장점이 있으면 그거를 더 개발을 하고 결국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발전의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야기를 담는 사진 작가 이승주 가수 닥터입니다. 오늘은 뭔가 이렇게 댄디한 느낌의 의상도 좋겠네요. 화려한 느낌 하나, 뭔가 심플하고 댄디한 느낌 하나 이렇게 두 가지 해서 이렇게 흑백에서 좀 농도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주라고 합니다. 아, 네. 농수로 박주환입니다. 그럼 농수로라는 이름으로 예, 예명 활동하고 네. 계시고 사실 이 사진 작업이라는 게 네. 단편적인 어떤 프로파일을 작업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이상의 이야기가 있어야만 이 사진적으로 어쨌든 아, 예. 개연성이 있고 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삽을 한 장을 갖고 그걸 잡았습니다. 뭐 그런 것들. 아, 예. 작업하면 그저 삽이 떠오르는 주한 씨. 네네. 여기서는 없어도 될 것 같네요. 정말 내 인생의 어떤 아이템들. 어두운 톤의 바지가 오셨습니다. 어두운 톤의 바지. 검정색이 있습니다. 잘. 하나의 검정색이 있는 바지가 있습니다. 앨범 프로필 사진도 동네 형님께 부탁했던 주한 씨. 조금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힙니다. 테스트 1, 2 긴장한 탓인지 표정이 잔뜩 굳었습니다. 긴장도 네.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진의 컨셉이거든요. 네. 내가 이 사진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좀 편안하게 주머니에 손도 한번 넣어봤다가 내가 가장 편안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아, 웃어보세요. 너무 힘들거든요. 네. 처음에는 무표정으로 갑니다. 근데 어떡하나요? 무표정도 어렵고 아, 조금 더 1. 팔다리도 내 것이 아닌 듯합니다. 자 편안하게 손동작과 대체 손동작도 가장 편안하게 고개는 항상 정면을 주셔야 돼요. 네. 살짝 지금 방금 아, 예. 이런 게 아니라 가볼게요. 어색한 느낌 속 손을 턱 좀만 당기고 어렵게 자세를 잡아보는 주한 씨. 자, 편안해져요. 표정이 편안해져요. 하나, 둘. 그렇죠. 오케이. 하나, 둘. 네. 아, 좋다. 하나, 둘. 다르잖아요, 이거. 네. 네. 완전 돌아보세요. 반대. 이제 한계가 온 거죠. 네. 처음 해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동적인 느낌도 괜찮아요. 이 노래에 맞춰서 막막함을 떨쳐버리고 네. 다시 기운을 내는 주한 씨. 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네. 무대에서 떨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제, 제 좋았어. 원래 흥이 엄청 많으신 분이. 기장님, 오디션 보는 것 같아. 기장님 말씀. 본인이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주한 씨가 있게 한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 빛이 지금 비추고 있는 주한 씨도 중요하지만 뒤에 그늘진 부분, 그 부분들을 내가 알아야 되거든. 카메라가 꺼졌을 때 제 모습은.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 뭐 그런 벽. 네. 늘 화려한 각광 속 자신만을 꿈꿔왔던 주한 씨. 조명이 꺼진 뒤 무대 아래의 자신을 떠올려 보려 애를 씁니다. 아마 더 복잡하실 거예요. 뭐, 저는 이제 마음이 읽혀지는데. 근데 이 과정을 거쳐야. 네. 카메라 셔터는 순간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게 이것들의 디렉션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깍지 일단 끼고 시선 한번 밑으로. 약간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개들, 한번 개들. 허리 좀 높이시. 그렇죠. 자, 둘.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앞만 보고 달려온 자신을 멈추고 잠시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 속 깊이 들어가 봅니다. 조명이 다르죠. 지금 봐봐요. 딱 처음에 화려한 옷을 입고 우리가 사진 작업했을 때랑 지금 또 앉아서 한 이유가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뭔가 무거운 느낌이긴 하나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건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건 주안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느낌들 보시면 에너지가 다르죠. 네, 아이템. 무대 위에 조명이 꺼진 뒤에 네. 주한 씨의 모습들, 네. 진짜 주한 씨를 있게 한 것들, 네. 이런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네. 주한 씨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내 내면의 컨텐츠, 아, 네. 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앞으로 정말 승승장구하시는 네. 주한 씨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인 삶에서 어떤 에너지를 잃지 않으려는 그 에너지를 유지하고 싶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주한 씨의 모습들이 대중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낯설지만 새로운 도전이었는데요. 선생님 말씀처럼 네, 옷을 많이 챙겼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열심히, 열심히 들어가세요. 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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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씨 오늘 어떠셨어요? 아, 긴장을 너무 많이 하죠. 아, 근데 아, 진짜 신기했습니다. 카메라가 꺼졌을 때 모습을 생각하고 있을 때 아 그때 막 눈물이 좀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어 신기했어요. 막 소름이 돋고 항상 즐거운 모습들만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진정한 나의 모습이 무엇일까 아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 다시 한번 나의 저의 모습을 그냥 돌아본 거 다시 한번 그냥 저의 모습을 돌아본 것 같습니다.